앞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 툴을 쓰면 딱입니다. 바로 매직라이트 AI인데요. 프롬프트를 일일이 쓰지 않아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자동 완성돼서 30분이 넘는 AI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죠. 더군다나 영상 속 장면이 매번 바뀌어도 캐릭터의 모습이 일관성 있게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매직라이트 AI를 써볼 건데요. 홈 좌측에 스토리 투 비디오를 누르면 이렇게 영상 제작 창이 나옵니다. 디즈니 같은 3D 애니메이션은 기본이고 초현실적인 영상도 만들 수 있죠. 원하는 스타일, 비율, 언어를 선택 후 중앙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스마트 스크립트에 원하는 주제를 한 줄만 쓰면 AI가 알아서 작성해주죠. 예를 들면 이렇게요. 당근을 파는 토끼네 가게에 거북이가 들렀다. 이 내용만 썼다면 결과물은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밑에 확장을 클릭하면 AI가 내용을 추가해주는데요. 이렇게 당근탑이 높게 쌓여있다거나 토끼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는 등 구체적인 표현을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대화 내용까지 등장인물들의 감정도 넣어주죠. 여기서 내용을 보고 수정해도 되고요. 마음에 들면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영상 분량을 정할 차례인데요. 밑에 5분, 10분, 20분, 30분 중에 고르거나 맞춤형으로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컷별로 내용이 들어가죠. 내용이 정확히 들어갔나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캐릭터를 정할 차례인데요. 여기 빈칸을 누르면 캐릭터 창이 나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선 토끼부터 고르겠습니다. 파란 옷 입은 토끼가 귀엽네요. 다음은 거북이를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끝내도 되지만 캐릭터를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요. 바꾸고 싶은 캐릭터를 다시 눌러서 여기 보이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이름과 내용을 쓰면 이렇게 빨간 옷 입은 토끼가 생성되죠. 이제 AI가 바뀐 토끼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영상 속에 바로 적용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턴 이미지 생성 작업인데요. 내용을 토대로 이미지가 쭉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면마다 내용이 써 있고 어떤 프롬프트가 쓰였는지 나오는데요. 이 내용과 이미지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만약 이미지 수정이 필요하면 여기 재생성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AI가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 재생성 기능은 무료니까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눌러도 됩니다. 만약 이 컷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괜찮은데 세부적으로 바꾸고 싶은 게 있을 땐 나노 바나나 기능을 켜면 좋은데요. 구글의 최신 AI 생성형 이미지 모델인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창에 토끼 옆에 토끼 피규어 박스를 입력하면 귀여운 토끼 피규어가 나타나죠. 또는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본다를 입력하면 거북이의 얼굴 각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장면마다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면 되죠. 이제 마지막은 영상 생성 작업인데요.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제작된 이미지와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애니메이트를 누르면 되는데요. 바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생성 모델들 중 원하는 걸 고르면 되고요. 각 모델들을 썼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하나하나 생성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가장 저렴하면서 밸런스가 괜찮은 매직라이트 1.0 모델을 써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북이가 인사하고 토끼는 방방 뛰네요. 진짜 너무 귀엽죠? 자세히 보면 뛸 때 표정도 바뀝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이 이 정도 퀄리티면 꽤 괜찮죠? 이번엔 다른 생성 모델로도 해볼게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토끼를 따라서 거북이도 방방 뜁니다. 엄청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확실히 비싼 값을 하네요. 다음은 토끼와 피규어 장면인데요. 이것도 생성해보면 토끼가 피규어에 기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이걸 사악한 토끼로 만들어볼게요. 생성 버튼을 누르고 새 프롬프트를 씁니다. 토끼가 피규어를 멀리 던져버린다로요. 그리고 다시 결과물을 보면 토끼 표정 보이시죠? 화난 것처럼 싹 바뀌면서 피규어를 매장 안으로 던져버립니다. AI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준다는 게 놀랍죠. 이제 다른 장면들도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 영상을 출력할 건데요. 자막을 입히거나 음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을 눌러 영상 비율과 해상도를 설정하고 출력합니다. 자, 영상이 완성됐는데요. 한번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토끼네 가게에 거북이가 멈춰섰고 토끼는 반갑다며 깡총 뛰었다. 어서 오세요. 싱싱한 당근 있어요. 이 피규어는 안 팔아요. 당근 사고 싶은데 얼마예요? 500원이요. 오늘 수확한 당근으로 드릴게요. 돈 여기 있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1인 애니메이터 아닌가요? 이렇게 캐릭터 음성도 직접 설정이 가능해 몰입감이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제작 방식은 우리가 직접 판단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직 라이트에서 최근 출시한 이 기능은 챗 GPT처럼 AI와 실시간 대화하며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바로 AI 비디오 에이전트입니다. 예를 들어 채팅창에 차원 관문을 통해 석기시대로 간 우주인을 치면 이렇게 AI가 이야기를 창작해줍니다. 마치 GPT에게 질문하고 답변받는 형식이죠. 만약 여기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의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차원 관문 대신 블랙홀로 바꾸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내용이 보완됩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AI가 왼쪽 내용에 대한 프롬프트를 써놨고 그 아래엔 영상 스타일을 추천해줬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니까 서사를 추천한 거죠. 이전에 했던 작업은 우리가 직접 선택했다면 이 AI 비디오 에이전트는 AI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을 누르면 캐릭터 생성창이 뜨는데요. 이번에도 AI에게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자동 캐스팅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에 맞는 캐릭터들이 생성되는데요. 우주인과 석기시대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부턴 이전에 했던 작업 방식과 같습니다. 각 장면의 이미지를 재생성하거나 애니메이트를 눌러 영상을 생성하면 되죠. What the? Why isn't it responding? No way. Is that a black hole? That's impossible. Where on earth am I? Who are you? Where did you come from? The Stone Age? I'm doomed. To survive, I decided to share my knowledge with them. And then, I fell into deep thought. How do I escape from here? 이렇게 AI 비디오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AI에게 실시간 도움을 받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직 라이트 AI를 쓰면 30분이 넘는 영상을 자동 프롬프트로 만들고 캐릭터의 표정, 복장, 그리고 영상 배경 등 장면이 바뀌어도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현재 매직 라이트 AI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그중 여러분께 한 가지 혜택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별 이용권들이 있는데요. 이 중 스탠다드 플랜 1개월 사용권을 총 5분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을 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우와, 저기 봐 저기. 모두들 안녕? 내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 자, 다들 주목! 매직 나이트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줄 거야. 상어야, 가져와 줄래? 매직 나이트를 쓰고 싶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댓글로 적어줘. 이벤트 기간은 9월 12일부터 19일까지이며 댓글 당첨자 발표는 9월 20일입니다. 당첨되신 5분께는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